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의 퀼트 채널입니다. 이렇게 오디오를 켜고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은 스트로베리 퀼트 블로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샘플 이제 3개 정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잎사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저는 뭐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양쪽에 잎사귀 하나 더 있는 거로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오늘 스트로베리 퀼트 블록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맨 처음 퀼트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패턴 만들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자유롭게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패턴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낸 방법은 종이를 접어서 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계속 저랑 같이 퀼트 블럭 만드는 거 따라 하시면 이제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스트로베리 퀼트 블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색종이 준비되셨나요? 이제 색종이 준비되셨으면, 이제 오늘은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딸기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퍼진 딸기보다는 약간 길쭉한 딸기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길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색종이가 지금 보면은, 색종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제가 이제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사이즈가 13cm 곱하기 15cm거든요.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인치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인치로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와 8분의 1인치고요. 그 다음에 5와 8분의 7인치 되겠네요. 이제 우선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 접었고, 그 다음에 이 중심점을 기점으로 또 이제 반 접어주세요. 이쪽 방향도 반 접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반을 접어주세요. 중심을 기점으로 접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한번더 접겠습니다. 이제 요 선을 기점으로 접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중심점을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점. 제가 알려드리는 건 중심점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첫 번째로 유치 맨 위에가 이제 꼭지 꼬다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선을 기점으로 지금 요거 선 하나 그렸잖아요. 3cm 내려와 주세요. 요 기점 여기서 시작해서 3cm 내려오면 됩니다. 3cm 그러면 3cm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이제 이게 여기 위에는 꼭지고, 여기 두 번째 파트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이제 꼭지랑 여기 위에 잎사귀부터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요 꼭지는 1cm, 여기 중심점에서 여기 0.5, 0.5 해서 1cm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중심점을 요점을 기점으로 0.5, 0.5 해서 1cm 만들어줬어요. 꼭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접은 부분이거든요. 요 접힌 부분을 이제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이제 요 부분도 이렇게 접힌, 우리 이렇게 접었잖아요. 요 부분도 이제 선을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잎사귀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릴 건데요. 여기서 요점이랑 요점이랑 이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꼭지 요 부분이랑 부분이랑 이어주시면 됩니다. 네, 좀 더 가까이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꼭지 이 부분이요. 네, 이제 요 첫 번째 부분 이제 완성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게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살짝 보이거든요. 이 사각형에서 대각선으로만 이제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 사각형이 살짝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을 대각선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시고 여기 이제 사각형이 여기도 이제 살짝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keep flipping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기 몸체 그릴 건데요. 여기 이제 저는 여기서 1cm, 1cm 맨 끝에서 1cm 이렇게 선을 이 부분 중심점 근 요 끝부분 요 부분이랑 연결시켜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네, 이제 패턴 완성됐거든요. 아, 완성 라인이 너무 조금 잘 안 보이시죠? 라인을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핑크색은 이제 흰색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패턴은 지금 얘랑 이거 큰 거 이거랑 이거랑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원단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단을 이제 재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눠 놨습니다. 우선 소잉을 그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맨 위에 파트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네, 이 두 개 이제 소잉 됐고요. 세 개 이렇게 소잉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세 개 다 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이을 때 이제 저는 참고로 그냥 소잉 머신으로 소잉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손바느질을 하면 더 정확하게 정확도가 좀 있잖아요. 손바느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편하신 거로 손바느질 하셔도 되고. 그냥 소잉머신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로. 그러면 이제 여기 시접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중간이잖아요. 이 부분 중심점에 맞춰주시고 좀 자신 없으시면 핀 하나 꽂으세요. 좀 약간 삐뚤어질 것 같다 그럼 핀 하나 꽂으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시접 맞춰주시고 여러분 시접 맞춰주실 때 손바느질도 그렇고 소잉머신도 그렇지만 이 부분 이제 이쪽 시접이 이쪽으로 갔으면 이쪽 시접은 이쪽으로 꺾어줘야 된다. 이 부분 이제 숙지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소잉 하겠습니다. 이제 세 파트 다 이었고요. 이제 원래 패턴대로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지금 4cm거든요. 4cm 갖고 이렇게 소잉을 해서 이렇게 소잉을 하겠습니다. 퀼트 블럭 완성했고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어려웠나요? 패턴 만드는 거에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많이 뒀는데 다음에는 이제 소잉하는 방법도 조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태껏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Bye. See you next time.